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찬송하면은 승질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지고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성격이 변합니다. 성격. 그 마음이 온유하려면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은 담대한 신앙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은 지혜로워진다. 꼭 마음에 꼭 명심하셔서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 좀 힘을 내고 용기 백배 해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라 살리겠어요? 바람만 보면 다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고 이 신앙도 기독교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부분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내일 모레 하나님 만날 늙은이들만 많이 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청년들도 전부 다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 우리 저 박영호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종교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개혁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살리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강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하려면 욕을 먹겠지. 욕을 먹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데라야. 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자. 데라. 뭐라? 데라.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면서 뭐에 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상을 섬기면 그냥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도 섬기게 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겼으니 이 가정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속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살다가 망한대잖아. 근데 이 가정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리고 자기도 우상을 섬겼어.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데라의 아들들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아브람과 나홀과 그리고 화란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뭘 낳는가 하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고 하란이 죽은 거야. 집구석에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상 섬기니까 집구석이 먼저 망하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들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 데잖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갖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 마음에다 묻으니,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봤자 무화과냐 이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는 뜻이고요, 우르라고 하는 것은 소굴이라는 뜻이. 마귀 소굴에서 살아서 뭐하냐, 집구석에 애도 죽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떠나느냐, 아브람과 나홀과 그 나홀의 그 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어디까지 떠나니? 그러니까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아브람, 그의 마누라 사라, 그리고 조카로 넷이서 떠나는 거야. 나홀은 거기서 빠져가지고 안 나왔더라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하란까지라고 왔는데,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죽는 거야. 205살에 딱 죽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미가 그 당시에 나이 75살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의존하잖아요. 자식은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아버지를 의존하고요, 아버지는 여러분들 자식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떡 죽으니까 누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컴퓨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돌아가야 되느냐, 내 동생 나홀이 있는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마음이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란에서 살아야 되겠냐, 하란에서 살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동생 피부치라고 있는 것이 나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냐,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 하는 거야.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 좌절되고 마음이 여러분 갈팡질팡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실수할 일이 있다 이거야. 뭐가 실수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처럼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별나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태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대면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면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안 죽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내 눈에 안 나타나시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야.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체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세도 육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됐다. 그 하나님의 형체 뒷모습을 봤다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디다 말씀하셨느냐? 마음에다 말씀하신 마음에다. 다 같이 한번 따라보자. 마음에다 말씀하셨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번만 다시 따라합시다. 마음에다 말씀하셨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떠들어댄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었다. 큰 소리로 따라하는 사람이 팔자가 좋아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지. 다 믿었다. 뭐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에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도대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요, 믿음은 모험으로 삼은 거예요, 모험. 어디 지적해서 너 이리로 저리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은 모험이야. 제가 예비당을 하나 크게 지었는데요. 그 예비당 질 때 땅을 자그마치 약 50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25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땅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나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이게 예비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좀 돈이 많이 부족하네. 돈 좀 주면 내가 갚아주든지 목사님 또 드려 때가 되면 드리든지 그럴게요. 그랬더니 몇 평 땅을 샀는데 이래. 750평짜리 땅을. 여러분 서울에도 750평 땅 사기가 쉽지 않아요. 땅을 샀다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야 박창식 목사 배짱 하나는 좋네. 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욕하면서 그러더라. 배짱 하나 좋다고. 무슨 땅을 그렇게 큰 걸 사? 땅 100평만 사도 예배당 지을 수 있는데 무슨 땅을 그렇게 크게 사는 거야? 그 배짱으로 하면은 예배당도 지지도 못해. 믿음으로 해야지 배짱으로 하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더라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신앙을 모험으로 삼은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하나님을 대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어떤 역사가 있으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해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 같이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하늘의 별주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 자녀를 주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약속을 기다리는데 잘 주지를 않으시오. 하늘의 별주처럼 땅의 모래알처럼이 헬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다음은 한 100명이라도 주고 네 자녀라 그러진 않죠. 기다리다 보니 누구가 사라 통해가지고 이삭 하나 딱 주네. 이게 무슨 하늘의 별주처럼 땅의 모래알처럼이냐. 그러니까 또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도 주기 전에 아무래도 이러다가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가 보다, 말씀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여보 당신 집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자식을 또 낚았어. 나도 경수도 다 끊어졌으니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몸종을 통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거기서 자식 낳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젊은 피등한 그 하갈 방에 들어가서 하갈하고 동침을 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책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들어간 거야. 이 남자는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젊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늙은 여자를 좋아가서 젊은 여자를 좋아가서 내일 모레 고택골을 갈 늙은 여자를 어떤 놈이 좋아가서 이래가지고 하갈하고 또 동침을 하다 보니 이스마엘이라 하는 것을 떡 하나 낳네. 오늘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떡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갈과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죽인 줬지만은 여러분들 이스마엘은 일평생 형제들과 싸우다가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의 삶. 그의 자자 손손이 여러분 중동 지역에 여러분들 이스마엘 후손들은 싸우고 끝임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사는 여러분 중동 지역을 오늘 보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의 별주처럼 땅의 모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예수님이 안 온다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단한테 그냥 걸려들어가가지고 평생에 바보 병신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쓰고 반나없이 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단한테 불려들어갔더라고. 그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도 못하는 주제인데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6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뭐에서 그렇게 헌금이 너 돈 없다 그랬는데 했느냐니까 자기 아들 장계 보내려고 준비해놓은 그걸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괜시니 여러분들 지도세도 모르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었어요? 대부분 보면 이단들한테는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데 정통적인 교회한테는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조금씩 병아리 눈물만큼 만 원씩. 오늘 여러분도 그래도 심사임당 그 정도는 드려야지. 천국 가는 훈련을 받는데도 만 원도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단들한테 가면요 자기 몸도 드리고 자기 돈도 드리고 자기 신세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와서 기다리라. 앞으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 여러분들 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조급하다는 거야, 성격이. 너무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너무 조급한 거야.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배신하지 말아야 돼. 한 번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약 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을 닫았느냐? 하루에 6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우리 교회를 중심해가 주변에 15교회가 있었는데요. 13교회는 문을 닫고 나하고 다른 교회 성결교회 하나하고 두 개만 문 열어놨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한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훈련을 받는 건 여러분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유다처럼 좋으면 먹고 나쁘면 뱉어버리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더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못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격이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질이 죽어야 돼.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질도 더럽고 성격도 사납고 성품도 더러워가지고 밤낮 없이 싸우는 권사들도 많더라고요. 남의 집 거 보면 여러분 좋아가지고 따먹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교인들 데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고추를 잔뜩 심어놨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매운탕을 끓여야 되는데 저 밭에 있는 꽃은 따먹을까요? 한 대개만 따. 그리고 내가 주인한테 얘기했게, 기도원장한테. 그랬더니 여러분 대개만 따라고 하는 것을 다 따버렸. 아, 기도는 원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남의 꽃이 밭을 점점 더 망가뜨리면 어떡하고. 꽃을 다 따갔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다 따갔대. 아, 이래가지고 제가 고춧값을 물어줬다니까요. 그래도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두꺼워서 고추 딴 사람들, 그 고추 따가지고 뭐 했느냐니까, 뭐, 짱아찌 닮았다나, 뭐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앞에 바르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이지, 성격이 더러운 놈 썼다가 어떻게 갔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어떻게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8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느냐? 심령이 가난한 성품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들, 애통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라, 마음에 청결하라, 합평케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평케 하라.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다.
교회 와서도 합평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합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피스메이커. 여러분, 합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싸우는 자들은 어떤 자냐? 불화하는 자, 싸우는 자, 트러블 메이커. 이 싸우는 자, 트라이블 메이커는 어떤 자느냐? Son of Satan이라. 이게 사탄이들은 싸우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합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합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재직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는 뭐냐? 천당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장소야, 여기. 다 같이 한번, 천당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장소다. 신앙의 훈련을 광야에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받듯이, 여러분 여기서도 천당 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해서 서로 합평해야 돼. 서로 다 천당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여기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쌈질하면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마귀의 마음은 뭐냐?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크게 따라 합시다. 육신적이요, 한번 따라,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이 세상적, 마귀적, 육신적인데, 여러분들 이 그 마귀의 성품을 가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 도둑질, 도둑놈들이래. 도둑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해 드리면,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이래.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이다. 이 믿는 사람도 양심의 화인을 받더라. 대표적인 누구냐? 가룟 유다가 양심의 화인을 받더라. 믿는 사람도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요, 죄를 짓는데 죄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다니. 얼마나 죄를 짓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다 짓는데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교회는 왜 세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지. 집에서 동영상 보고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건 에모댄스 케이스죠. 하지 못해서 나라에서 망하니까 할 수 없지. 이제 나라에서 불어났어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다 3분의 1 절반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알 길이 없고 찾을 길이 없어.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교회 안 와도 집에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설교만 들으면 천당 가는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당 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천당은 좁고 험악한 길이고 가는 길이, 가는 사람이 적다. 지옥은 넓고 넓은 길이라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들은 이런 집회를 내도요, 참석을 안 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떼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이거 다 양심에 뭘 받았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임받은 사람이라. 화임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양심이 날마다 무슨 죄만 져도 견딜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야. 다 같이 한번 따라. 성자, 성령. 다시 한번. 성부. 크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어디에? 성령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마음의 거처를 삼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삼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믿음을 갖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라? 내가 죽어야 된대 죽어.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을 기독교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교회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이런 귀한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